자매요? 누구랑? 두 분 다 연예인이신 거예요? 제시카. 진짜요? 에? 안 닮았는데? 크리스타를 아시나요?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? 인텍스라는 걸그룹을 아시나요? 그것도 이름만 알고 있어요. 네, 그것도 진짜 이름만 아는데. 뭐야 이게? 다 나네야. 이거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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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이거 뭐야? 바지. 다시 봐, 다시 봐. 와, 난해하다. 뭐야, 저거? 아, 김박지 뭐냐고. 이게 뭐야? 뭐야, 머리, 이게 뭐야? 뭐야, 이게? 이게 뭐야? 어, 어. 나 이 노래 알아. 머리 기신 분? 처음에 은박지 바지 입으신 분? 어 지금 이분? 이거? 이분?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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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란색 이거 그거 같아요. 그 제 아니 제기 제기 이때가 18살이셨다고요? 어? 핫서머. 어 핫서머 핫핫 핫서머 이거? 좀 어디? 어 유나 아니야 유나? 누가 누가 누가? 똑같지? 그분이 크리스탈 아니야? 아 이건 알지 알지 이거 그분 크리스탈 아 이분이 크리스탈이요? 아 여기 빨간색 망사 스타킹 신으셨는데 이거 원래 양파 양파망 아니 양파망 아니야 이거? 양파망 어, 양파망 어. 아 근데 진짜 더워 춤이 춤이 간결하고 좋네 네 그래 그렇다니까 아. 일단 다리가 정말 기신 것 같아요 모델상 같아요 망사 스타킹은 이건 진짜 살짝 너무 이분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, 코디랑 싸운 거지 진짜 혹시 긴긴 하시던 다들 그럼 이 노래가 자신을 첫사랑님 빙의해서 부르시는 거예요? 내 사랑을 첫사랑 빙의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아, 아 특별한 경험 사랑님은 왜 하필 사랑님에 비유하셨을까? 봐봐 되게 빨간 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피부가 정말 하얘셔가지고 의상은 살짝 지금 이대로 나와도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앞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예쁘세요. 제가 초등학교 딱 다닐 때 진짜 테니스 스커트를 핑크색부터 그 하늘색까지 딱 그거 입었어요. 다 팔랑팔랑거리고 근데 저도 입었어요. 4월? 진짜 확실히 잘 어울린다 이런 것도 잘 어울린다 오! 이거 알아요! 나도 알아 이거 아 미워 미워가 아니었어? 미러 미러 거울 거울 이거야? 오 오 오 퍼포먼스가 있어 진짜 예쁘다 그게 FX 노래인지 몰랐어요 저 걸스데이 노래인 줄 알았어 어, 지금 나와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딱 이때가 엄청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빨간 머리도 예뻤지만 어, 이때 리즈야 내가 진짜 예쁘시다 저 리즈야 오 우와 딱 리즈 때 끝내버리면 어떡해 무모하네 쌤 자매요? 누구랑? 두 분 다 연예인이신 거예요? 진짜요? 에? 안 닮았는데? 뭔가 좀... 이거 안 닮았어. 안 닮았었어. 안 닮았었어. 누구? 네, 제시카 알아요. 소녀시대 멤버? 몇 명이지? 13분? 어, NCT인가요? 유나. 11분? 유나. 9분? 수영.
서현, 제시카, 티파니. 첫 번째로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FX의 멤버였는지도 몰랐고 반항적이고 실험적인 곡을 만든 사람인지 몰랐고 배우로서도 활동할지는 진짜 몰랐거든요. 근데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나름의 연기력을 쌓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좀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을 머릿속에서 뺄 순 없겠다. 좋습니다. 너무 그냥 좋습니다.